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동철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맛있게 먹고 또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떡볶이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떡볶이 거리인 신당동 떡볶이타운, 약 50여 년 넘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곳의 산 증인이자 현재 상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찬영 신당동 떡볶이타운 회장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앞서 이곳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네. 아, 떡볶이와 인연 꽤 깊으시죠? 네, 네. 언제부터신가요? 제가 중2 때부터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왔다가 인연이 됐는데요. 처음에 중2 때 아르바이트로 왔는데 DJ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DJ 보는 모습들이, 그래가지고 그 떡볶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DJ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 DJ로 해서 지금 이 떡볶이와 인연을 맺게 됐죠. 예, 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죠. 거의. 예, 예. 네. 당시 뭐 허리케인 박이다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뭐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떡볶이 집의 DJ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때 당시에 24시간 통행금지가 있었고 머리는 장발이 유행했고요. 바지는 통바지. 얇은 통바지가 유행했죠. 그리고 이제 그 허리케인 박으로 해서 이제 도끼빗 같은 거 꽂고 장발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DJ DOC 노래가 허리케인 박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무지하게 유명하게 됐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좀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잠깐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아니, 저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보여드리려면 해드려야죠. 맛있는 떡볶이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자, 오늘은 왠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떡볶이와 밥발에 흠뻑 젓고 씹어라. 네, 굉장히 좀 신기하고 굉장히 즐겁고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DJ 생활하면서 뭐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생각나는 거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노래 듣다가 차가 끊겨가지고 뭐 호텔비, 그러니까 여간비를 좀 해서, 옛날에 여인숙이었죠? 예, 그 돈도 빌려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떡볶이는 안 먹고 음악만 듣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 나중에 다 남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DJ가 인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쪽지, 이렇게 우리 이제 그때는 미성년자였잖아요. 어려서 제과점 같은 데서 만나자는 쪽지를 하루에 100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옛날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떤 추억의 다방 이런 거하고도 좀 흡사한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950년대부터 이 떡볶이 거리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한두 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떡볶이 타운이 되기까지 어떤 좀 간단한 과정이 있었다면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19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에 이제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기가 개천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불 있죠. 연탄불로 해가지고 떡볶이를 퍼먹는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점점 진화되면서 이제 LPG가 공급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이나 80년 이후부터는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DJ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떡볶이가 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짜장 떡볶이가 유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쌀 떡볶이가 좀 더 먹고 고추장 떡볶이를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퓨전, 뭐 요즘 치즈 떡볶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매운 떡볶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진화가 됐습니다. 예. 2009년부터 지금 회장직 수행하고 계시죠? 네네. 예. 보니까 이제 2년 임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네 번째 연임 중이신 것 같은데 상인들께 어떤 뭐 신망이 꽤 깊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냥 그 노력하다 보니까 예, 또 제가 하게 됐고요. 또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여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임된 것 같고요. 약간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좀 내가 이것만을 좀 한번 이뤄보고 싶겠다 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좋아졌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차장이 여기가 좀 확보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대학로처럼 차 없는 거리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하고 그때 옛날에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애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또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좀 유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옛날에는 양이었는데 그래서 그 질을 좀 더 향상해서 한번 그 손님들하고 한번 그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떡볶이 축제도 지금 열어오고 있으시죠?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이 축제가 떡볶이 타운에 좀 어떤 영향 내지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떡볶이 축제를 매년 하는데 지금 아마 15회째일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 축제를 하면서 그 뭐 TV 매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홍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가래떡 길게 빼기 기네스북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 기네스북은 바로 저기 안 되더만요. 그래서 올해가 3년째인데 올해 아마 등재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해서 많이 예부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하고 해서 그 떡볶이를 이렇게 경연대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축제하고 약간은 차별화되어 있고요. 축제를 함으로써 많이 더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예부적으로. 예, 예. 그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네네. 기습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요. 예, 예. 그 회장님에게 떡볶이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떡볶이란 저에 있어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인생. 왜? 떡볶이로 인해서 제가 엄청 발전이 됐고 또한 그거로 해서 이때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또 그 떡볶이로 인해서 허리케인 박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사실상 뭐 유명인사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자랑하면 좀 그런데 그만큼 상인의 회장이라기보다는 허리케인 박으로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떡볶이랑은 저랑 뛸 수 없는 운명이다. 신당동 떡볶이를 사랑하시는 어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은 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떡볶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당동 떡볶이는요 24시간 영업, 그 다음에 주차를 무료로 해주죠. 그 다음에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만 또 유명한 게 아니고 닭발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있죠. 여러분이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희는 최대 친절과 여러분을 하여간 사랑을 안고 저희가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떡볶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오늘 정말 장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린이부터 학생, 어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떡볶이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맛을 지키고 또 그 문화를 지켜가는 박찬영 신당동 떡볶이타운 회장. 그의 떡볶이 사랑을 한 걸음 더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박찬영 신당동 떡볶이타운 회장편,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장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